먹는 음식을 세밀하게 현미경 체크를 한다. 질병이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유전적인 게 가장 사실상 내려. 아, 목마르고 네. 배고픔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야. 목이 말라도 배고픔을 느끼거든. 단식도 오랜 기간이 되면 이 지방에 붙어있는 독소들이 내 장기를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오히려 몸은 더 좋아졌어요. 빠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건강상식, 애매해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나마 건강에 좋은 선택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식습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이죠. 먼저 아놀드님, 네. 먹는 음식을 세밀하게 현미경 체크를 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체크해서 드십니까? 일단은 네. 어제 먹은 음식이 네. 오늘의 인봉일 맞는다. 바디 에커는 이런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운동을 하거든요. 음식에 따라서 똑같은 무게를 들어도 힘들고 드림도 걸 느낄 수 있고요. 일어났을 때 아, 개운해랑 아, 더 자고 싶다. 근데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스스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먹은 인봉이가 먹은 게 오늘의 인봉이를 만든다. 제가 뭐 못 먹을 거 먹은 거지. 그런 시선을 보십니다.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네.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욱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죠? 아, 근데 괜히 어저께 먹은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불컥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질병이나 건강 아니면 장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게 가장 좀 크고요. 아, 유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활 습관,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정도고 사실 한 20% 내외 아, 그 정도밖에 네, 많이 미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전은 뭐 내가 유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거나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에 아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생활 습관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모두 다 같이 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민재현 약사님, 네. 이 중장년층들은 어떤 영양제 챙겨 먹으면 좋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마비유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마비유? 네, 20대부터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마비유는 오메가3, 마그네슘, 네. 비타민 B군, 유산균까지 이렇게 네 가지는 꼭 드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수록 이 근감소증도 물론 그렇지만 콜라겐 이런 것들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항산화제랑 만약에 눈이 나는 업무 때문에 피곤해 그러면 뭐 눈 영양제도 드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마비유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마비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알려주세요. 빠밤. 네, 요거네요. 야, 이거 한번 나올 줄 알았어. 단식 대 폭식. 어느 게 그나마 몸에 더 나을까요? 그나마. 예. 저는 폭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대부분 폭식하면 유튜브에서 먹방러들이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폭식이라는 게 저같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은 폭식 안 하면 말라요. 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네, 하루에 한 끼. 평상시에는 한 끼를 거의 먹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남들 세 끼 먹을 걸 한 번에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 보이지만 결코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저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단식을. 저는 사실 네. 모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음식을 저는 5분 만에 똑같은 양을 먹으라고 했고 네. 이 선생님은 30분 동안 천천히 먹게 한 적이 있었어요. 실험을. 같은 음식인데? 네, 일주일 동안.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먹는 양보다 더 많이 폭식을 세 끼를 하니까 안 좋은 일이 뭐였냐면 이게 이상한 게 밤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달달한 게 당겨요. 그러니까 빨리 먹는 거랑 많은 양을 먹는 거랑
그런 게 영향을 준 건지 그래서 더 먹게 되더라고요. 네 끼를. 세 끼가 아니라. 네 끼를 먹게 돼요? 네, 그래서 악순환이 돼서 살이 더 찌고 오히려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단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식도 오랜 기간이 되면 이 지방에 붙어있는 독소들이 지방세포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단식을 하면 어쨌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살이 네, 빠지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네들이 70평 집에 있다가 30평 집으로 이동을 하면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혈액을 떠돌아다니다가 내 장기를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면에서 해독을 하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갑자기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골라주세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기분이 나쁜 건 싫으니까 저는 단식이 더 좋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너무 자기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속살이 너무 많이 쌓여요. 제가 숨겨진 살이.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은 안 먹어도 며칠은 제 지방으로 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도 그나마 단식이 그나마 저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단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진 단식 중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예, 많이 얘기들을 해서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 세 분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있다면 어떤 식인지 좀 누구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제가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는 책을 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그거를 SBS에서 하는 스페셜을 보고 그걸 따라했는데 네. 거기서는 그냥 16시간에서 20시간 단식하면 마음껏 먹어도 된대요. 마음껏 먹었어요. 짜장면, 탕수육. 살쪄요. 살쪄요. 살이 더 쪄요. 더 쪄요. 그래서 알았죠. 네. 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7대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쥐를 놓고요. 이 한 쥐한테는 음식을 계속 먹게 해주고요. 어떤 쥐한테는 일정한 시간에만 먹게 해주면 확실히 일정한 시간에 먹게 하면 적게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인봉이 형님은 매일 반주로 매일 반주로 한 잔씩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소주 30병 먹었어요. 그럼 며칠 동안 아프죠? 아, 못 먹죠? 예. 보세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배부르게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루에 한 끼 먹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오히려 몸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헐적 단식은 네네. 너무 좋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추합니다. 우리 뭐 의학적으로는 이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보여줬던 좋은 결과들이 칼로리 섭취 자체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아까 동물 실험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 해가지고 칼로리를 덜 주는 게 그 쥐들이 그냥 마음껏 먹는 쥐에 비해서 사실 좀 오래 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진짜 인간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식을 간헐적으로 하든 뭐 조금 하든 그럴 땐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복을 다스려야 될지 우리 뇌 구조가 참 웃긴 게 목마름하고 배고픔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도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초고도 비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으면 넘어올 것 같다고 표현하지 않나요? 물배가 참 네, 네, 그런 느낌.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을 금식 시간에 물을 많이 마셔주죠. 공복을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거군요. 우리가 뚱뚱한 분들 놀리려고 이 물찬 돼지야 이러는데 네. 전혀 물이 안 차요. 네. 물을 잘. 물을 싫어하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공복을 다스리려면 물을 좀 많이 드시는 네네. 게 좋다라는 네. 예, 의견이 있었고요. 또 만약에 공복에 뭘 드신다 했을 때는 저는 뭐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조금에 블루베리 이런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혈당을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으로 이 안에 범위에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하루 종일 건강한 음식도 먹고 갑자기 달달한 게 당기지 않고 인슐린이나 이런 혈당 같은 거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아, 그렇군요. 그 공복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환자들한테는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CT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환자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식사를 재개를 할 때 이제 오전에 내시경 했으니까 점심부터는 죽을 먹거나 아니면 미음을 먹거나 괜찮으면은 다시 밥을 먹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환자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 뭐 위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술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증량하는 양이나 아니면은 그 점도 같은 것들 증량하는 게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CT 찍거나 그냥 일반적인 내시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복 이후에 그냥 원래 드시던 거 드시고 싶은 것처럼 아 그렇지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단식과 폭식 그나마 이게 좀 낫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을 적에 집에 뭐 상비약이 있으면 뭐 약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할 수 있지만 약이 없어요. 이럴 때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께서는 매실을 이렇게 좀 소화된다고 먹었는데 실제로 매실이 좀 효능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매실에는 유기산이 풍부해가지고요. 뭐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뭐 이래서 위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균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 먹을 때요. 네. 우리 뭐 키위나 파인애플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것들에는 뭐 효소들이 또 있어요. 브로멜라인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주는 역할도 하고 또 염증 물질들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민간요법 얘기가 나와서 매실까지 갔는데 매실을 준 다음에 얘가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씨를 갖고 가서 여기를 묶어요. 아우. 딱 하면 검은 피가 딱 나와. 이거는 들으면 끝나는데 이걸 안 들으면 닫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효과가 검증된 바는 없고요. 아 진짜로요? 사실 우리 그 주방에서 칼로 손가락을 베이거나 손을 베어도 까만 피 나옵니다. 사실 동맥혈이 아닌 한 다 까만 피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심리적인 위안감 아마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제가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요. 제니댄스라고.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쟁반을 아르바이트. 네. 다리를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네, 움직이듯이. 그리고 상체는 놔두시고 이 복부가 이렇게 꼬여야 돼요. 야, 장이 뭐 심하게 운동하네요, 지금. 아, 실제로 도움 많이 되고요. 네. 예. 장이 부끄러워서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장이 부끄러워서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장도 골반 운동도 되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되고. 네. 이거 하시면 소화 잘 됩니다. 그리고 뱃살 빠집니다. 교수님, 환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단식이나 폭식을 하면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단식을 하면 치명적인 그런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1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심하게는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식을 상당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2형 당뇨병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당뇨병 중에서는 대부분이 2형 당뇨병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고요. 네. 만성 심부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물을 포함한 단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해질이나 아니면 수분 균형에 문제가 생겨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단식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보고 계신 분들도 단식과 폭식에 자유로운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반전 카드 이래도를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 반전 카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나마! 그나마!